Hello guys, it's Sarah with you again. Today I'm going to be doing a reaction to the second part of the seventh episode of Icon TV. So let's just get right into it, okay? One, two, and three. 아이콘TV! Okay, what's this? worried about Icon's image? Jay!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콘의 이미지 이대로 괜찮은 거. I love the way he talks. 아재 윤형. And his sounds. 동또삐. 연남동 밤. 맏형으로 써주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도라이 이미지로만 남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Crazy image. 그래서 지난 PD가 준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Scientific. 멤버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okay. 맞춤 세팅된 멋진 모습 보여주기 프로젝트. 과연 멤버들은 깔아준 멍 속에서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Oh. 함께 보시죠. Charisma. The Hidden Cam Project. Ok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섹시함 담당 멘치입니다. 좀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기획한 거 실험 카메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멤버 개개인의 그런 성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성격 검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진행해야 할 것인데 걸리면 안 됩니다. 난 미끼를 던진 것이고 그들은 물어본 것이요. 보시죠. Okay, let's see how's this going. The idea is cool.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심리 검사를 맡은 박상이고요. 이 검사는 뭐 좋고 나쁘고 뭐 옳고 틀리고 이런 검사가 전혀 아니에요. I think I've done this before. Online, of course. Not with a psychologist. 네, 다 했습니다. 보신 어디가요? 김동현 씨랑 같이 겹쳤어요. I would never have guessed that.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갈구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지지를 표현한다. 둘 다 그런 같은 성향이라는 거죠? 네네. 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외향적인 사람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제일 아니, 약간 외향성 있고 외향성.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준혜 씨를 내가 이제 이 개인 프로파일로 이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피가 제일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피. 피? 자유로움 추구. 가장 자유를 추구하는. 미친 것 같아. ENFP 스파키 형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타잔. 타잔이요? 타잔? 타잔이랑 비슷하게 잘 때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자. 시원하게 하나. 준혜가 팬티 입고 자잖아. 준혜가 팬티가 타잔 같아요. 맞아. 한빈이랑 같은 유형의 사람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바비. 오 마이 갓! I never expected them to work things! 현민 씨도 되게 성유도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깊은 감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좀처럼 표현을 많이 안 하는 맞아요. 저희한테는 무서운 모습만 보여줘요. 아, 그래요?
말이야. 아,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왜냐면은 너무 부드러워지면은 카리스마 있을 때 카리스마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자가. 바비씨처럼 좀 무난한 게 근무적 사람들 대할 그렇죠. 때는 무난. 살기 편하죠 솔직히. 스키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목소리 이상하다고 지금 이렇게 경향이 됐어. 아니, 살기 편한 그래. 정찬우 씨가 ISTJ인데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와. Sons of the Earth. 진짜 야,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찬우 씨가 설득이 될 수 있게 맞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야 그냥 우리가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감정이나 막 이런 걸로 밀어붙이면 되게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고 뒤에서 찾아와요. 아 이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 뭘 설명을 안 해주고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 아유 형은 또 진한이 형. 진한 씨가 다른 사람한테 동정적이고 따뜻한데 그야말로 츤데레야. 말로 그걸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정말 따뜻하지.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은 브래드 피트. 아니 옆에 이거 사진 이거 하지 마요. 브래드 피트 하는 거 하지 마. 연기자, 뭐 기분 좋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어, 다 그런데? 춤을 한번 해. 춤을 추는데? 춤을 추. 엄변 능숙형이라고. 스모쩍어? 윤형이 형 말 진짜 못하는데. 엄변형.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잘 촉진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되죠. 소통은 잘 돼. 말 잘 못해. 소통은 잘 된다고 생각해. 이 팀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료애가 많아요. 동정심도 많아. 이제 비아이가 혼자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밥이나 어울린다. 혼자 하고 이제 나오세요. 근데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는 리더 형이야. 아이콘 리더. 저는 솔직히 멤버들 덕분에 가수를 낼 것도.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네, 이 일을 하고 있는 이분은 지금 이 아이콘 멤버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의 스타보다도 더 중요할 만큼 이게 중요한 분이에요. 저는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고생했습니다. 인생이 진짜 이게 빨라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할 때 뭐라고 하고 우리를 부를 거예요? 최면을 한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할 건데 네. 잔다르크 형이가 기사도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비아이랑 저랑 싸우는 거야. 비아이랑 저랑 좀 많이 싸워가지고 그때 주로 할 거면 진짜 하지 말라고 때려치러 형은 그런 오그라드는 걸 많이 해가지고 That's it. Okay, guys, that's it for this part. I'm going to you guys. Bye for now. See you in the next reaction video. Bye bye.